참나 접속이 됐다고 견성이 아니야. 접속해가지고 아공, 복공, 구공의 지혜를 얻어야 견성이 돼. 우리나라에도 뭔가 좀 어설픈 도인들이 많은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겠지만 참나를 아는 데까지 가는 거는 또 그나마 이게 쉬워요. 어려운데도 쉬워요. 그래서 어떤 무슨 명상을 했든지 몰입이 이루어지다 보면 슈퍼의식이 각성되니까 뭔가에 뭐 기도에 몰입했건 뭐 뭔가에 몰입, 육체적 행위에 몰입했건 절, 뭐 108배, 3000배에 몰입을 했건 뭔가에 몰입해서 가다 보면 텅 비고 순수한 의식 상태에 도달하니까 아 요게 견성했나 보다, 내가 깨달았나 보다. 여기까지 가신 분들은 그래도 간간히 우리가 만나는데 만나보면 뭐가 문제냐, 왜 엉터리 도인들이 많냐, 그 양반들이 내가 견성했나요? 아 뭐 물어봐주면 일단 다행이에요. 보통 안 물어봐. 견성을 했습니다. 견성을 했는지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눠보면 견성이 아닌 이유가 참나 접속이 됐다고 견성이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해 불변하는 그 알아차리는 자리에 접속됐다고 견성이 아니라 접속해가지고 아공, 복공, 구공의 지혜를 얻어야 견성이죠. 아 그래서 이 참나 자리는 시공을 초월을 하는 자리구나. 에고 자리는 우리 현상계의 마음은 시공 안에서 무상하게 굴러가고 탐진치 허덕이는구나. 시공을 초월한 마음은 텅 비어서 알아차리는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아는데 좀 더 나가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그러면 내가 욕심부리고 하는 것도 다 참나 작용이니까 참나한테 맡기면서 가야겠구나. 내 욕심이랄 것도 없는 거구나. 일체가 참나 작용이구나. 여기까지 법공의 지혜로 나아가서 좀 더 나아가서 구공. 그래서 결국은 참나 안에 있다 보면 늘 내가 더 자비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더 인내를 하게 되고 더 정진하게 되고 더 깨어있고 더 자명해지는구나. 육바라밀이 늘 내 안에서 출동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알아내야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아공, 복공, 구공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안 갖춰져 있는 참나 이 접속이라는 건 위험하다. 왜냐하면 참나 접속했다는 건 아는데 그 참나 접속이 겨울철 태양이 하늘에서 아무리 빛나도 눈을 못 녹이듯이 참나 접속이 됐다고 해도 참나를 만나는 데 방해가 된 업장이 지워진 거지, 그런 아집의 업장이 지워진 거지, 무지의 업장이 지워진 건 아니야. 아집 지혜, 모르던 거를 알아야 업장이 지워진 건데 지금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른 채로 있기가 쉽다. 고정관념, 자기 프레임대로만 해서 그래. 오히려 참나, 어설픈 참나 체험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더 강화시켜 버릴 수도 있어. 완전히 잘못된 길로 수행자가 빠져버릴 수도 있어. 기독교인이 성령 체험하고 더 골수가 되어버리고 불교인이 견성 어설프게 해가지고 더 편파적인 도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얼치기 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구제불능이다. 왜냐하면 이제 깨달은 사람이 와서 말해줘도 안 된다. 나도 참나 체험했는데 나는 이게 자명하던데 하면서 참나 체험으로 자신의 무지의 업장을 못 녹이고 계속 고정관념에 빠져서 프레임대로 살아가는 거를 도라고 착각해 버리니까 녹이는 작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나의 현존을 체험하고 참나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직관하려면 이게 둘 다 결국은 왜 원래 참나 있고 원래 참나는 지혜로운데 왜 난 모르느냐, 내 업장이 막고 있어요. 아집의 업장을 지워서 에고를 위하는 업장을 지워서 참나를 받아들이게 되고 참나의 현존. 에고가 옳다고 떠드는 것만 진리라고 떠드는 업장을 녹여서 자명한 진리가 뭔지 알게 되고 업장을 녹이는 작업이 없으면 참나의 현존, 진리의 직관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어차피 업장 지우는 작업. 만약 앞에 거 참나의 현존만 업장 지웠는데 무지의 업장을 못 지우면 결국 여기를 뭐가 대체하느냐,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평소에 자명하다고 메타인지 오류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진리라고 계속 우기면 살아가니까 이제 아주 이건 진짜 얼치기 도인이야. 누구도 구제하기 힘든 존재가 돼. 수행할 때 제일 무서운 게 그런 선정 체험에만 기대는 나 해봤어 하고 내 밤낮으로 깨어있다 보면
진리로 가는 길이 계속 열리는데도 자기가 계속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고정관념 때문에 나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 내 말이 맞아. 경전 안 봐도 돼. 다 물리쳐버리고 자기 고정관념만 밀고 나가. 그러니까 진짜 견성하는 법은 간단한 반대로 생각하면 간단한 거. 자꾸 자기 에고만 위하는 마음 아집을 내려놓고 몰라 괜찮아 해서 아집을 내려놓으면 참나가 내 안에 본래 존재하는 참나가 드러난다. 그 참나와의 만남을 자꾸 가지면서 참나랑 친해져라.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참나랑 친해져서 고정관념이 좀 말랑말랑해졌을 때 자기 생각을 아공 법공 관점에서 고찰해서 아 일체가 참나 작용이구나. 참나는 절대계의 속성을 갖고 있고 에고는 현상계의 속성을 갖고 있군. 그리고 참나가 나한테 원하는 건 육바라밀이구나. 이런 거를 계속 알아가는 지적 탐색을 하지 않으면 무지의 업장이 절대 안 됩니다. 무지의 업장이 털리려면 그 모르던 게 알아져요. 아집의 업장이 털렸다면 안 되던 게 돼야 돼. 참나랑 접속이 잘 안 되던 게 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모르던 게 알아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안 닦고서 견성했다고 해버리면 얼치기도인이 나와.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그런 얼치기도인들이 은근히 꽤 있다. 이거. 그래서 늘 찾아와서 나는 깨달았다. 이미 깨달았다. 불을 폈는데 들어보면 참나를 안 본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저런 고정관념이 계속 빠져있지? 저 태양은 왜 저 눈을 절대 못 녹이고 있지? 하는 그런 상태에 가기가 쉽죠.